멋진 바위가 있고 탁 트인 경치가 있는 여기는 용봉산입니다. 해발 381m의 낮은 산이지만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데요. 용바위도 있고요. 거대한 병풍바위도 있고요. 고요한 용봉사도 있습니다. 주차는 용봉산 자연 휴양림에 했고요. 등산 코스는 주차장에서 최영장군 활터를 지나 용봉산 정상에 올라가고요. 악귀봉, 용바위, 용봉사를 지나 하산하려고 했는데 경치를 보느라 도로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 억새 가득했던 오서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용봉산에 온 거고요. 1시 29분 용봉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용봉산은 백대명산 도전할 때 정상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갔던 산인데요. 최영장군 활토로 올라가는 길에 만난 멋진 바위들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 번씩 생각이 나던 멋진 바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뒤로는 제가 가야 할 봉우리들이 보이네요. 올라가면서도 오른쪽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래에서 볼 때 다르고 위로 올라와서 볼 때 느낌이 또 다릅니다. 흔들 바위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했는데 제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네요. 최영장군 활터에서 정상석이 보입니다. 멀리 방금 전에 있었던 정자가 보이네요. 2시 10분 용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사람들이 있어서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조금 기다립니다.
여기는 삼각대를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주변을 구경하고 셀카 모드로 인증을 했습니다. 용봉산은 정상이 아니더라도 볼거리가 되게 많고요. 이제 노적봉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도 정자가 보이네요. 뒤를 돌아보면 바로 노적봉입니다. 노적봉에서 압기봉까지 가는 길도 정말 예쁜데요. 얼마 전에 다녀온 가야산 만물산 코스가 생각나는 길이었습니다. 구경하면서 가야산 만물산 코스를 생각했는데 멀리 충남 가야산이 보이네요. 총 2km, 1시간 4분 49초, 고도 344m, 심박수 135. 붕괴 위험이 있다고 쓰여 있네요. 우회로로 갑니다. 반대편도 당연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야 할 길. 앞에는 물개 바위, 멀리 보이는 곳은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가야 할 봉우리가 보이네요. 멀어 보여도 숲길을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합니다. 용바위에 도착했는데 귀여운 공룡같이 생긴 바위가 있네요. 병풍바위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탁 트인 경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병풍바위에 도착했고요. 바위 위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용봉사로 내려갑니다. 용봉사에서 병풍바위가 멋지게 보이네요.
총 5km, 2시간 17분 19초, 고도 107m, 심박수 112. 하산길에 주차장으로 빠져야 되는데 경치를 보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도로를 지나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갑니다.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이동 거리는 6.19km, 운동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 2시간 34분, 누적 상승 고도는 482m였고요. 오늘의 등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